안녕하세요. 네. 뭐 그동안 옛날에 자주 뵀었는데.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를 받은 강문대 변호사라고 합니다. 박수님에도 이 자리에 관심을 가지고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지금 경주, 지금 유튜브와 있어 국회의원 선거 입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를 지지하는 변호사들을 대표해서 경주시민들께 말씀을 드리러 온 사람들입니다. 지금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서울에서 세 분이 내려오셨고 울산과 대구에서 또 한 분씩 이렇게 다섯 명의 변호사님들이 지금 와주셨습니다. 지금 지지 명단을 발표한 사람들은 지금 지연 명단이 붙어있는데요. 188명입니다. 시간이 있었다면 더 많은 변호사님들이 지지를 했겠지만, 예, 현실적으로 담임선이 그 정도로 해서 지금 지지자를 지금 밝혀주셨습니다. 일단 저희들 입장을 밝히는 기자에게는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셨던 변호사님들 다 같이 돌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에 섰으니까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첫째 인사. 네. 예, 방금 제가 어떤 취지로 이 자리에 왔는지는 말씀을 드렸고요. 먼저 우리 이덕우 변호사님께서 예, 다른 변호사를 대표해서 취지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기자회견문 우리 지지하는 변호사들의 뜻을 모은 것은 진실된 것으로 밝혀지고요. 개인적으로 권영구 후보를 왜 지지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크게 나누면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 좋고 능력 있고, 사람은 좋은데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나쁜데 능력이 없다, 나쁜데다가 능력이 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이것은 제가 나눈 것이 아니고 가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산 선생님의 말씀만이 아니고 아마 사람을 나눴는데 사람 판단하는 가장 오래되고 그 다음에 올바른 판단 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개인은 그런데 그럼 정치인이라든가 그럼 공적인 인물의 경우는 어떨까? 그 경우에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 좋고 그 다음에 능력이 좋다면 그것이야말로 최선이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야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나쁜 사람이 있겠죠. 사람은 나쁘지만 능력이 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올라가야 될까? 또는 두 번째로 올라가야 될까? 사람은 좋은데 능력이 없다. 두 번째로 올라가야 될까? 세 번째로 내려가야 될까?
또는 공적인 일, 특히 정치인이라든가 또는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이럴 경우에는 능력이 먼저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라도 능력만 있으면 된다. 라는 판단을 간혹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사람인데 능력이 있다. 이것은 그야말로 최악이죠. 그런데 최악의 사람들을 여태 정치 지도자 또는 기업 경영인으로 선택하거나 어쩔 수 없이 끌려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 좋고 능력인 그런 지도자를 그런 일꾼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변호사 생활을 같이 하면서 동료로서 좋고 품성 좋고 능력 있고 그런 권영구 인간 권영구 여러분들 경주 시민 유권자들이 선택해 주십사 그리고 호소드립니다. 꼭 권영구를 국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주 시민만이 아니라 이 나라 국민 모두의 행복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권영욱 변호사 후보를 옆에서 지켜보셨던 우리 이대호 변호사님께서 권영욱 후보를 지지하시는 절절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곳 경주 출신으로서 또 지금 서울에서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계신 우리 이재화 변호사님을 모시고 잠깐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경주 양북 출신입니다. 양북 중학교 나왔고요. 지금 현재는 민변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재화 변호사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경주 쪽에서 포스트도 많이 보고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서민을 대변하는 사람 제 기억에 출마를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KTX를 타고 내려오면서 우선 제 고향에 오는 것도 좀 설렜고요. 권영국 변호사가 제 고향에 출마하는 게 무엇보다도 가슴 설레면서 KTX 타고 내려왔습니다. 저는 14, 15년 동안 권영국 변호사를 쭉 지켜봤는데요. 굉장히 가깝게 지냈습니다. 권영국 변호사가 노동운동을 하고 거리에 그 변호사여서 좋아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그 부분도 좋아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권영국 변호사는 한결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약자나 서민들 위해서 항상 현장에 있고 항상 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변호사로서 일관되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정당이 없이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은 권영국 변호사가 대한민국 다른 것도 아닌 제 고향 경주에 출마한 것 자체를 제가 스스로 출마한 것보다 더 기쁘게 생각하고 오늘 지지 선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는 학생운동을 하고 민주화운동을 했지만은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이 모두 다 훌륭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그 국회의원들 봤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변절하고 변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권영국 변호사는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홍상금 속에서 노동운동 할 때처럼 40이 넘고 50이 넘어서도 일관되게 청년 권영국으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권영국 변호사가 국회에 가더라도 변함없이 노동자의 편, 서민의 편에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경주도 더 이상
권력 나부랑에 빌붙어 있는 국회의원이 아닌 진정한 서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자랑스러운 도시가 되어주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온 구인호 변호사라고 합니다. 어쨌든, 저도 뭐, 노동위원회에서 권영국 변호사님을 이제 대구했었는데, 어쨌든 한결같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 서민들 위해서 일을 해오신다는 것은 저는, 저도 뭐 변호사를 하고 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이 국회에 가셔도 뭐, 변하지 않고, 서민과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다고 뭐 많은 변호사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지하고 계시고 어쨌든 경북 시민들이 뭐 이런 분을 국회로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정재형 변호사입니다. 저도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덕 변호사님께서 네 종류 말씀하셨는데, 간단히 두 종류 변호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조인 출신이 어떤 정치를 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보통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뭔가 누릴 거 다 누리고, 아, 좀 다른 거 좀 더 누려봐야겠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제 국회에서 가장 많은 직위를 차지하는, 하고 있는 직위 변호사직위로 이야기 들었는데, 좀 제가 좀 외람된지 몰라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미 누릴 거 다 누렸기 때문에, 더 다른 플러스 알파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기청민이라는 시민, 서민, 중산층의 니즈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지위의 정보도 없습니다. 알려고 하도 누구를 만나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 정반대 있는 이제 권영국 후보 같은 분들은 일단 본인이 법정에서 사람들의, 서민들의 권리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싸워봤는데 안 되더란 말입니다. 법의 성공으로. 아, 그럼 법을 만들어 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두 번째 부류, 참 귀한 분들입니다. 제가 이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경주 지역에서 이때까지 어떤 중산층 서민을 대변하는 그런 후보가 국회의원 총선거에 나온 적이 있습니까?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외람되게 보이고요. 우리 견영국 후보를 추어 올리자면 경주 시민에는 참 좀 반감을 숨는 같은 그런 후보입니다. 부디 많이 지지하시고 많이 어떤 성을 받아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 자리에 지금 후보자께서도 나와 계시는데요. 뭐 간단하게 한번 간단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후보자께서 간단하게 네,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울산에 살다오고 있는 정교 변호사입니다. 뭐 여러 선배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으니까 저는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민주노총에서 일하는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권영욱 변호사님 따지고 보면 거의 직속 후배와 마찬가지인 변호사인데 제가 이렇게 민주노총 변호사 활동하면서 권영욱 변호사님을 지켜봤고 또 여러 사건을 같이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항상 그 냉철한 논리로 모든 사건을 노동자, 서민들 또 민중들을 위해서 일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 그 변호사들 믿고 좀 경주 시민들 또 이웃에 있는 저 울산 시민으로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지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모님들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얼굴이 뜨겁긴 하네요. 민망스럽기도 하고. 이런 거. 잘했다고 얘기해 주는 게 기분 나쁜 건 아니지만, 좋은 기분이지만, 이렇게 동료 변호사들이 모여서 이번에 꼭 좀 바꿔봐야 된다, 이런 절절한 심정을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 변호사들이 힘을 모아주시고 또 지지해 주신 데 대해서 심심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이렇게 경주를 돌면서 느낌이 있습니다. 아, 뭔가 바뀌어야 된다는 데요. 간절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매우 보수적이라고 하고 또 흠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노동자 서민들을 위한 정치라는 건 무엇인지 한번 되새기는 그런 이번 총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매우 우선은 제 동료들부터 저를 믿어주고 또 지지해 준다는 데 대해서 저는 너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저는 오늘 매우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이 힘을 가지고 이번 4.13 총선에서 이별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변 없는 선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외 없는 법칙도 없습니다. 반드시 저는 그 이변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경주에서도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적어도 노동자 서민을 제대로 위한다는 또는 대변한다는 정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에게 오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